존경하는 행정안전부 그리고 경찰청, 소방청 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고 중앙지방의 상생혁명, 정부 전체의 혁신을 선도하는 국정안전부와 경찰청, 소방청의 위원이 된 것을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국민께서 행정안전부에 맡기신 임무와 역할이 얼마나 막중한지도 충분히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직원 여러분의 그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국민 안전과 지역 활력 그리고 정부 혁신에 매진하시며 1년 8개월간 큰 업적을 남기신 진명 장관님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안전부 그리고 경찰청, 소방청, 가족 여러분,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엄중한 시기입니다. 재난은 약자에게 먼저 더 혹독하게 다가와 서민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중앙과 지방에 양극화는 점차 심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기존의 관행과 방식은 큰 도전의 직면에 있고 비대면 사회로 전환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일상화된 위기 속에서 국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국민의 기대 수준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국정운영의 중추부처인 우리 행정안전부가 다시 한번 신발끈을 조여매고 적극적으로 위기를 헤쳐나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위기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현 상황을 발판으로 삼아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골고루 잘 사는 나라를 다음과 같이 구현했으면 합니다. 첫째,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합니다. 우리와 미래 세대가 살아갈 대한민국은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나라여야 합니다. 재난안전에 중후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여러 부처와 지방단체를 총괄 조정하고 원활한 협업을 지원함으로써 보다 선제적이고 효과적으로 재난에 대응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국민 안전의 최후의 보루라는 신념으로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모든 위협에 대하여 무한한 책임감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일선 현장에 있는 소방, 경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강화된 책임성과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장관으로서 모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실질적 지방 분권으로 지역의 고른 발전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국가가 주도하는 성장은 한계에 이르렀고 정부가 직접 추진하는 정책만으로는 주민의 다양한 행정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고충성의 원칙에 따라 지역의 일을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질 수 있도록 사무와 재정을 더욱 과감하게 이양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확대된 권한과 책임을 바탕으로 지역이 주도하는 혁신과 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힘쓰게 될 것입니다. 정기국회에서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안착할 수 있도록 기관 구성 형태 다양화, 주민 잠정 제도화 등 후속 입법의 철저를 기하고 2단계 재정 국면의 성과를 반드시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셋째, 국민이 정부의 주인이 되고 정부는 혁신을 선도해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의사가 실제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고 투명한 정부 운영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행정안전부의 변하지 않는 임무입니다. 특히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더욱 기민해져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춘 에이턴 기관의 과학적 행정으로 정책의 신뢰성과 효과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경찰도 진정한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권력기관 개혁 입법으로 실현될 국가수사본부 설치, 자치경찰대 도입 등은 정의의 실현과 인권의 보호로 반드시 이어가야 될 것입니다.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적 통제가 조화를 이루는 경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장관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나아가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행정안전부 그리고 경찰청 소방청 가족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행정안전부에 주어진 막중한 임무를 보람차고 신명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일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역적인 요식행위와 불필요한 규정을 제거하고 격식 없는 소통을 확대하겠습니다. 당장의 현안에 명월되지 않고 국가의 미래를 고민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겠습니다. 행정인 안전부가 혁신해야 할 정부가 혁신할 수 있으므로 저를 비롯한 간부님들께서 먼저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여러분을 직접 뵙지 못하고 영상으로 먼저 만나게 되어 매우 아쉽지만 사무실 오다가다 마주치는 복도 그리고 어디에서든 마스크를 벗고 여러분과 편하게 소통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 무거운 어깨를 짊어지고 행동 하나하나에 제약도 많은 여러분들의 노고를 국민 모두는 진심으로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헌신을 역사와 국민이 기억할 수 있도록 제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